3기 20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건은 이제 낙찰된 건입니다. 낙찰된 건인데요. 또 화려하죠? 예, 보니까 상당히 화려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먼저 배당 철회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배당 철회한 사례입니다. 배당 철회한 사례인데, 이게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철회를 하면 어떤 실익이 있는 것이지, 지 대항력도 없으면서 배당 철회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잘못 들어가도 말이지, 대항력 없는데 지가 배당 철회해버리니까 완전히 그 밥은 멍텅구리야.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요, 죽으나 사나 법원에 공부한 배당요구 종결일까지 반드시 그것도 뭐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거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자,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말소 규정 권리는 2018년 6월 5일자 건저당권이 말소 규정 권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박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2017년 6월 29일 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분이 배당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박모 씨는 2019년 8월 20일자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하였으나, 이런 사실관계가 어디 나오는데 봐가지고, 문건 접수 내용이 다 나온다니까요. 2019년 10월 21일자로 배당요구만 취소한대요. 환장해버리네. 원래 이제 임차인들은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양반을 보니까 이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했잖아요. 배당요구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2019년 10월 21일자가 보니까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이죠. 11월 1일이 배당요구 종기일이니까 10월 21일자에 나는 말이지 요거 했다가 난 이거 안 받을 거야. 자기는 권리신고만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이런 거 따지지 말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봐가지고 배당 요구를 안 했구나. 그게 소위 배당 철회거든요. 배당 철회인데 이 사람 보증금이 얼마야? 2억 2천만 원입니다. 와, 2억 2천만 원처럼 낙찰자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날짜 요거 한번 기억해 보시죠. 2019년 10월 21일입니다. 2019년 위로 올라가 볼게요. 2019년 10월 21일 날 배당 철회했어요. 2019년 10월 21일 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철회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입찰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20년 7월 달이죠. 그죠? 그러면 10월 달, 2019년 그 전에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7월 달이니까, 그건 10개월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또 이 양반 더 과간이야. 2020년 11월 달이야. 1년도 더 됐잖아요. 그죠? 또 이 양반 더 과간이야. 2021년 4월 달에 입찰했어요. 이게 보니까, 이거,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또 까먹어버렸네. 얼마입니까? 보니까, 2억 2천만 원이네, 그죠? 임차인의 보증금액 2억 2천만 원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 배당 철회했으면요, 임차인의 보증금 2억 2천만 원은 낙찰자가 100% 인수하는 게 인수. 무조건 인수합니다. 근데 보니까, 2020년, 2019년도에 이미 임차인은 배당 철회를 했는데, 2020년도, 이런 경우는요,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2억 2천만 원 인수한다 이거죠. 그러면 1억 5,700만 원 수단을 보니까, 1억 5,700에다가 2억 2천만 원 플러스 해보면 뭡니까? 3억 7,700만 원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건 1차 감정가 얼마입니까? 2억 8,900이잖아요. 환장해버려. 또 이번 보니까 밑에는 보니까 1억 100만 원에 썼었네. 그죠? 1억 이제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에다가 또 1억을 플러스 한다면 3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보니까 2억 8,900이 환장해버려. 이게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법원에다가 가서 계장님 날 좀 살려 줘보세요. 어? 제가 맨날 이러면 또 쓰죠. 만약에 뭘 살려 주는데 그 불허가 결정 내려 주세요. 나옵니다. 만약에 불허가 결정하는 게 허가 결정 나면 나는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맞아 죽어요. 남자분들 잘하셔야 됩니다. 이봐가지고 젊었을 적엔 말이지. 과하면 빽빽지를 사지. 그죠? 나이 들어 봐봐요. 꼼짝 못 한다니까. 제가 지금 꼼짝 못 해봐가지고. 근데 남자도 나이 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신다는 이야기입니다만. 꼼짝 안 하고 와이프 말 듣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속 편해. 따지고 자식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근데 봐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와도 시원찮은데 인간아 봐가지고 돈을 까먹고 돌아다니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말이죠.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다니까.
저는 밥은, 지금까지 밥은 얻어먹고 있습니다. 보니까 또 2억 2천만 원인데, 이게 맨 마지막에 누가 썼냐, 이분이 광모 씨라는 분이 와가지고요. 6,880만 원을 썼잖아요, 그죠? 아, 2억 2천만 원, 플러스 하니까 뭡니까? 2억 8,800만 원 돼버리거든요. 아, 근데 요 1차 가격이 2억 8,900이잖아요, 그죠? 2억 8,900인데, 야, 2억 8,800 같으면, 야, 엄청 간당간당하다, 이게지. 자, 그런데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요, 예, 잠깐만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요, 이 물건의 가격 시점이 2019년 8월 12일이잖아요, 그죠? 2억 8,900만 원 평가했어요. 근데 이분이 대금 납부는 언제 했습니까? 2022년이잖아요. 그죠? 2022년 3월 달에 대금 납부하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넘겼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낙찰받을 당시 보니까 2억 8,800만 원 했다. 근데 봐가지고 이거는 2022년 3월 달인데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은 언제? 2019년이니까 어쨌든 뭐한 2년 반 전의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도 1차 감정 가격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느냐. 플러스 알파 이거 알아내는 방법은 경매인들이 각자 하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밑에 이분이 2019년 10월 21일자 배당 처리했거든요. 2019년 10월 21일자, 2019년 나온다니까 다 나와. 그러니까 뭐가 급합니까? 에? 급한 게 있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2019년 이게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임차인 박땡땡 씨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대. 왜 얘가 배당 요구 철회서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2019년 8월 20일이잖아요. 임차인 박땡땡 씨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했어요. 8월 20일에 제출했다가 무슨 대바람 불었는지 말이죠. 와, 나는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저기 배당 철회한 사실 자체를 우리가 분명히 문건 접수 송달 내역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건에서 1차 기일날 낙찰 받으신 분이 몸부림친 게 이게 막 나오잖아요. 보니까 최고가 매수인 매각 허가에 관한 이 진술서 제출. 우리가 이런 짓거리 하려고 경매 투자합니까? 에? 제발 이런 짓거리 하지 맙시다. 에? 그죠? 그래서 매각 허가에 관한 매각 아마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요 매각 허가를 내려준 것 같아. 매각 허가를 내주니까 또이 양반 같은 경우는 입찰 보상금이 아까워가지고 아마 매각 허가에 대한 이 진술서 제출해가지고 아마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난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또 얘기 하나 더 보니까, 야, 배당 요건자 근로복 중단, 이게 근자 근로복 중단입니다. 이게.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네요. 오, 이거 뭐야? 봐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0년 2월 19일 날, 2020년 2월 19일입니다. 잠깐만, 그럼 경매 정보지로 넘어갈게요. 2020년 2월 19일이에요. 2020년 2월 19일 날, 근로복지공단에서, 2020년 2월 19일 날,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아마 임금이 체불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채권개선 제출했거든요. 이 사람 근로복지공단에 배당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배당받을 수 없다. 그죠? 배당 종결일 언제입니까? 2019년 11월 1일이잖아요. 또 가압류를 했어요. 잠깐만요. 저기 화면 조정해 드릴게요. 가압류, 이게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1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건 뭐 설사 낙찰자 인수한다 손치더라도 큰 어떤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런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철회를 했다는 등 이런 관계는요 경매 정보지에 의한 뭐도 법원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서류 아니십니까? 그거 천천히 보면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다니까. 단지 우리가 정말로 확인 못하는 게 뭡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액이 얼마인지,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채권액이 얼마고 세목이 무엇인지. 그런 관계, 또 유치권이 신고되었을 경우는 유치권자의 신고 내역이 뭔지 그런 관계를 몰랐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건 몰라가지고 또 실수를 한다고 제가 조금 이해는 할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 대명천재 막다 오픈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하는 거야. 낯수를 뜨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아닐 거예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보니까 안산 지원 사건인데, 여기다 보니까 정신을 저 집에 안방에 장롱에다 놔놓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이것도 옛날 사건인데, 2016 타경에. 저는 이런 거 설명드렸지만, 제가 솔직히 좀 짜증이 납니다. 13,881호. 이런 식으로 배당 철회했다. 이게, 아, 이건 옛날 사건이 옛날에는 그랬지. 지금은, 아, 지금도 그래요. 똑같아. 예? 안산시 상록구에 소재하는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인데요. 여기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여기다 보니까 화려하네요. 봐가지고. 그죠? 화려하잖아요. 1억 400 썼다가 대금 납부 안 해버렸네. 우와, 또 4,100만 원 썼다가 또 대금 납부 안 해버렸네. 우리가 17% 낙찰받으면 뭐잘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대금 납부 안 했을까? 또 보니까 이거 4,200 썼다가 또 대금 납부를 안 해버렸네. 세 번째 대금 납부 안 하고 또 화면 또 조정해 드릴게요. 또, 하, 또 대금 납부 안 해가 말이지. 이번엔 1,300만 원 썼네. 1,300만 원 썼다가 또 대금 또 납부 안 해버렸네. 마지막으로 이제 1,100만 원에 5%의 빌라 낙찰 받아가셨네요. 그죠? 2등에 보니까 1,004만 원. 1등과 2등의 가격 차이가 이제 4만 원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돼버렸네요. 그죠? 결정이 됐는데, 그럼 이것도 무슨 사연이 있냐? 이거 밑으로 내려가 보죠. 내려가 보니까, 이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황모 씨 분이 보니까 본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는 권리 분석도 쉬워요. 아주 간단하다니까. 내가 관심 안 가지고 공부 안 하니까 어렵지. 조금만 신경 쓰면 되겠네. 경매 정보지 보세요. 뭐 저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물건 고를 적에 어려운 거안 해요. 봐가지고 저도 뭐라고 어려운 거 합니까? 그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스트레스 좀안 받고 말이지. 슬그슬그 하는 게 낫지. 그래서 2016년 10월 10일자 가압류가 말소 기준 걸렸다. 근데 이분은 2016년 9월 1일이니까 대학력 있잖아요. 1억 8천만 원인데, 아, 이거 뭔가, 끌적지근하게 했네. 배당 요구를 철회했다네. 뭔 소리야, 이거 보니까. 이 황모 씨라는 분이 2017년 1월 5일자로 해가지고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대요. 근데 2017년 2월 9일자로 해가지고, 이게 또 화면 조정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1월 5일자, 2017년 1월 5일자, 2017년 2월 9일자, 배당 종결 요 보시면 2017년 2월 20일이잖아요. 그러면 배당 철회를 했다는 게 뭡니까? 배당 요구 종결 이전에, 그럼 이게 배당 요구, 배당 철회한 것이 효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낙찰자는요, 1억 8천만 100% 이거죠, 100%. 100% 인수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요거, 이 사람이 전입신고가요, 확정일자 안 받아도 돼요. 전입신고가. 이 사건의 소멸 기준 권리는 이제 가압류잖아요. 그죠? 가압류보다 빠르다는, 먼저 전입신고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입신고가 정말로 중요하다니까요. 자기 전세금에, 물론 그렇습니다. 깡통 주택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전세 금액이 2억인데 매매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야. 그런 게 있어요. 봐가지고. 그런데 정부 전입신고 먼저 해놔봤자 아무런 필요 없어요. 본인이 경매 신청하고 본인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낙찰받아가지고 한 10년, 20년 동안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으면 지가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그죠?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반인들도 보면요, 경매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경매를 알게 되면 내가 반드시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안다. 그건 아니거든요. 경매를 안다 그러면요, 최소한 부동산을 알게 되고, 부동산을 안다 그러면요, 누구한테 안 당한다니까,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자산가치 중에서 부동산 자산가치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금융자산 뭐 저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뭐 현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부동산을 알기 위해서는 경매를 알면은 최소한도 남한테 당하지는 않는다. 이건도 보십시오. 2017년 2월 9일입니다. 이 날짜 기억해 보시지요. 2017년 2월 9일이에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2017년 2월 9일자 배당 신청 철회했습니다. 이분은 언제 입찰하셨어요? 그해 12월 달이면 10개월 후에, 그럼 이 양반 도대체 말이지, 입찰하기 전에 문건 접수 내역에는 그거 안 보셨나 모르겠네. 경매 학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는 모양이죠. 학원 선생님들 말이지, 잘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대금 납부 안 해버렸잖아요. 대금 납부하면 안 되지. 왜냐면 1억 8천만 원 끌어안아야 되는데. 1억 8천만 원에다가 1억, 이거 1억이라 치자. 2억 8천만 원이잖아.
네, 1차 감정 얼마입니까? 2억 3,800만 원이니까 세상 말이 됩니까? 이건 같은 경우 보니까 1억 4,100만 원인데 대감 납부 안 했단 말인데, 이건 제가 조금 이 4천만 원에다가 플러스 4천 하게 되면요, 얼마입니까? 2억 2천만 원 돼버리냐, 그죠? 근데 이것도 보니까 아마 2억 3,800만 원 이것이 이 제대로 시세를 반응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번도 대감 납부 안 하신 것 같아. 또 보니까 이 양반도 비슷하게 썼으니까 대감 납부 못 해버렸죠, 그죠? 예. 근데 맨 밑에 보면 이분이 1,300만 원, 저기, 입찰했잖아요. 그죠? 1,300만 원에 입찰했는데, 1,300만 원에 입찰했다, 1,400 정도 잡, 보고요. 어. 임차인이 보통 1억 8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뭐, 1억 9,400만 원 같으면은, 감정 가격이, 1차 감정 가격이 제대로 된 시세를 반영했다 그러면은, 대금 납부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 안산지원 같은 경우는 입찰, 재경매 같은 경우는 입찰 보는 금액이 얼마면 20%네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20%. 20%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큰 부담 없이, 예, 1381만 5천에 썼는데, 960만 원에, 96만 원에 20% 하니까, 채 200만 원이 안 되네. 이게 잘 받은 건 거죠? 그건 뭐 200만 원, 그게 껌값이지, 뭐. 맞지요? 뭐 껌값이 해봐가지고, 땅 파봐야 10원짜리 한 장 나오는가. 예? 그래서 이게, 왜냐? 여기도 보면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걸 제가,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라고 자꾸 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7년 2월 9일이죠. 그리고 2017년 1월 달에 배당 신청했다가 2월 달에 배당 체결했단 말이죠. 이것도 문건 접수 내역은 보자 이겠지요. 보면 다 나와 있다. 이건 뭐 비공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개로 다 나와 있다니까요. 2017년 1월 달에 임차인 이 사람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제출했지요. 그래서 2017년 6월 달에 임차인 황모 씨가 뭐다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지요. 다 나와 있잖아. 다 나와 있는데 왜 이걸, 이런 걸 왜 간과하냐, 이게지. 예? 그죠? 그냥 들어가서 막 내지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법원 경매, 아들 장난치는 겁니까? 이게 경매, 이게 기본적인 공부만 맨날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요. 막, 뭐 무슨 막, 막 고난이도라, 막, 그냥 막.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그거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으로만, 기본에 충실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이게 이 사례 말고 지금 제가 한마디로 멍 하신 분들 사례 이제 한 10건 이상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제 잘라버릴게요. 잘라보고 이제 이번에는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다더라 해가지고요. 아,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이제 많이 뽑아놨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오늘 말씀 못 드리면요. 우리 다음에 방송할 적에 또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요. 수원 사건인데요. 수원지방법원입니다. 2022 타경에 넘어갑니다. 62828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어이구, 여기도 보니까 대감 납부를 안 하셨네. 대금 납부 안 하니까 재경매는 입찰을 보는 건 이제 20%잖아요. 그죠? 재경매 해서 전 낙찰자 대금 납부 안 하면요. 재경매가 재매각이 되면 20%, 어떤 데 30%, 어떤 데 50%, 법원의 재량입니다. 근데 어떤 법원은요, 10%, 재경매 같은 게 10%, 입찰 보는 거 10%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찰 하신다 그러면요, 재경매다 재매각이 됐을 때는 매각일 당일날 경매 법정 먼저 들어가지 마시고요. 경매 법정 바깥에 보면 그 공고판이 있어요. 그 날짜 진행되는 경매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경매 정보지에 보면 이 건이 취하가 안 됐다 이거죠. 나는 그 게시판을 안 보고 흘려버릴듯 그냥 경매 법정 들어가서 눈이 빠지게 그 경매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매가 취하가 돼버립니다. 그런 경매가 취하가 된다 아니면 기일이 변경이 된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입찰하시기 전에 경매법정 바깥에 게시판이 있거든요. 게시판 천천히 보셔가지고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사건이 오늘 온전하게 경매가 진행되는지 그런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입찰 참여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어이구야, 9월 6일자로 해가지고 1억까지 금액이 떨어졌네. 와, 4억 2천짜리 1억까지 떨어졌네. 이야,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말이지 67%의 낙찰 받았으면 말이지 아파트 같은 경우 큰 하자가 없으면 엄청 잘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대금 납부를 안 했을까 해가지고 대금 납부 안 했으면 이분은 얼마짜리 떡 사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이런 떡 사드시면 안 됩니다.
2억 580만 원이니까요. 2천여만 원. 아이고, 2천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에요, 큰 돈. 제가 지금 또 싫다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달 25일 날 해가지고 국민연금 해가지고 제가 한 100만 원 정도 더 들어와요, 제 통장으로.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엄청 큽니다. 진짜 커요. 근데 막 2천만 원이다? 아이고,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니까 답은 아주 간단해요. 이게 현 이렇게 해요. 이게 뭐 현대건설 같아요. 현대건설 보증금이 2억이래요. 아, 이분이 전세권 설정해 버렸네. 배당요구 안 해버렸어. 당연하죠. 당연히 배당요구 안 했으니까 인수하는 거지. 2억 인수하는 거 인수. 또 경매 정보지 보시면 인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인수한다 나와 있고 또 하나 또 보입시다. 보면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또 보면요. 매각 물건 명세서 또 보면요. 다 나와 있다니까요. 이 보시니까 현대건설이네요. 현대건설인데 보증금이 2억이잖아요. 이1803호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배당 요구 여부에 대해서 배당 요구 칸에 보니까 블랭크 공란으로 돼 있죠. 그죠? 공란 돼 있잖아요. 그럼 밑에 보시니까 을구 순위번호 5번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도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걸저 간과하고 그냥 전락 살짝 얼마 써가지고 2천만 원떡 사먹었는지 볼까요? 2억 인수해야 됩니다. 2억 인수했는데 2억 8,300에 2억 인수하면 뭡니까? 4억 8,300이잖아요. 4억 8,300인데 1차 가격이 4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모르죠. 봐가 현재 시세 조사해보니까 뭐, 한 7, 8억 한다 그러면 이분 당연히 대금 납부 안 했겠죠. 그죠? 7, 8억 한다면 대금 납부 안 하고 그냥, 대금 납부하고 그냥 자기 소유권 취득했겠죠. 근데 아마도 그렇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건 같은 경우는 이제 2억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요때 5차 기일 날 1억이잖아요. 그죠? 2억을 인수한다. 그런데 이게 요 본건에 있어서 매매 금액이 과연 4억 2천만 원이 정말로 똑 소리 나는가? 그 조사해 보셔가지고 만약에 확실하다 그러면요. 4억 2천만 원이 매매 금액이다. 그러면 이 날짜에 봐가지고 2억 인수하더라도 금액을 좀 높게 쓰셔야겠죠. 그죠? 쓰시는데 아마도 선순위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대출은 약간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요건 전세권이고요. 잠깐만요. 이게 보니까, 지금 제가 가격 조사를 해놨네. 이건 지금 보니까 23평형이랍니다. 예. 이게, 전용 면적이 18.1평이잖아요. 23평형이래요. 23평형인데,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아이고야, 고가 평가됐네. 최근에 3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게 있어요. 근데, 야, 4억 2천만 원 평가했다는 것이 참. 하기사 보니까 입찰 시점과 이 물건에 대해 감정에 평가한 가격 시점에 좀 차이가 없잖아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같은 경우 가격 시점이 보시면은 나와 있네요. 가격 시점이 2022년 7월 달인데, 입찰 시점이 2023년도 9월 달이면 1년하고도 한 2개월 전에 가격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현재 거래되는 것이 3억 4천만 원에 거래된다. 그럼 여기서 2억을 인수해야 되니까 일단 2억을 빼자. 그럼 최소한도 1억 4천만 원은 써야 된다. 그런데 아이고, 근본에 1억이네. 그럼 이 날짜에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이런 분들 촬영해가지고 이 날짜 또두 명이 들어. 이분도 보면 참 가관이라니까요. 2억 3,800에다 2억 인수하면 4억 3,800만 원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저기, 이런 우리 실수를 벌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세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 안 했다. 그러니까 전세권인데, 선순위 전세권인데, 채권계산서 제출하면요, 100% 죽어요. 전세권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인데, 전세권자 얘가 법원에다 채권계산서 제출하면 지 전세금, 이건 같은 현대건설의 전세금액이 2억이잖아요, 2억. 2억인데 이 사람들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게 되면요, 지는, 예를 들어가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1억만 받는다 손치더라도,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입니다. 죽어버려. 딴 낙찰자 관계없어. 그런데, 선순위 대항력이 내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채권계산서를 제출 안 해버렸어. 요 부분은 한 거고요. 제출 안 했다면요, 이게, 이 사람이 보증금 2억은요, 낙찰자가 안 죽어요. 전세권 안 죽기 때문에 낙찰자가 100% 낙찰자 인수한다는 거. 전세권도 간단하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상황조차도 간과하고 그냥 니 요새 뭐하노? 경매한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많다니까요, 주변에.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당사자분들은 좀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써잖아요. 그죠? 가지고 요건 아마 낙찰된 것 같습니다. 대구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나요? 2021 타격에 3744 아니 아니구나 잠깐만요. 104,345 대구 광역시 북구 고암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면 먼저 너무 저는 이게 말씀드린 것이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짜증나시죠? 제가 짜증이 나니까. 김모씨라는 장관이 있는데 본건 말소 기준 권리 이거잖아요. 보다 빨리 전입 신고했잖아요. 따라서 대항력이 했어요. 얼만데? 1억 5천만 원. 근데 아이고 이 사람 배당 신청 안 해버렸어.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배당 신청 안 해서 그러면 낙찰청 1억 5천 다 물어줘야 돼. 인수합니다. 100% 인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낙찰청 1억 5천만 인수한다는 것이 1억 5천만 원. 아예 배당 신청 안 했다니까. 배당 철회한 것도 아니고 배당 신청 아예 안 했다니까요. 여기 보시니까 1억 5천만 원 인수해야 되는데, 1억 5천만 원 인수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4,962만 원에 이날짜 또 2명이 엉쳐놨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샀고, 2억이 돼버린 2억. 근데 세상에 1차 감정가 얼마입니까? 1억 6,300인데, 1억 6,300만 원짜리 2억 주고 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대금 납부 안 해버렸네요. 대금 납부 안 하니까 3,900, 야, 뭐, 껌값이네. 390만 원, 그죠? 껌값 아닙니다. 단돈 1원짜리 한 장이라도 우리는 경매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보는 장사하면 절대로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1900만 원에 쏘셨는데, 1900만 원에 썼는데 봐가지고 1억 5천만 원 인수한다 그러니까 한 1억 한 7천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봐가 1억 6,300이니까, 아이고, 뭐 이분 같은 것도 법원에다 막, 계좌장님 좀 살려달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번에 또뭐 1200만 원 누가 썼었는데 또 대금 납부를 안 해버리셨네요. 1억 5천만 원에다가 1200만 원 플러스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억 7200만 원 돼버리네, 그죠? 아, 1억 6200만 원. 1억 6200만 원인데 본건 1차 가격이 얼마입니까? 1억 6300이니까. 아마 그 뭐, 거의 뭐, 비슷비슷해가지고 아마 대금 납부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게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다니까요. 대구 같은 경우, 대구는 일찰 보증금의 재매각 같은 게 20%네, 20%. 20%니까, 이 얼마 적립됐나 볼까요? 3,900만 원이니까 390만 원 정도 일찰 보증금 몰수됐고, 또 이건 같은 경우는 이제 930만, 93만 원, 100만 원에서 거의 200만 원, 그죠? 약한 200만 원이니까 590만 원 이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590만 원은 이 날짜에 만약에 누가 들어가 낙찰을 받잖아요, 그죠? 누가 들어가서 낙찰 받는다더라, 그러면 낙찰 금액에 플러스 이게 소위 배당재단에, 배당재단에 귀속이 돼가지고요. 경매비용 다 빼고 순수한 배당금액으로서 당일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들한테 순차적으로 배당을 해준다. 일단 그렇게 보시는데, 2023년 9월 19일이 13차 매각일입니다. 최저 매각금액이 657만 8천 원이고, 이 금액의 20%를 입찰 보증금액으로 준비하셔가지고 650만 원 정도 되니까 얼마입니까? 65만 원, 백한 30만 원 정도 되겠네, 그죠? 130만 원 조금 더 입찰 보증금 볼까요? 이 나와 있네요. 131만 5,600원. 입찰 보증금액은요, 남으면 괜찮아요. 근데 입찰 보증금액이요, 단돈 1원이라도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최고 가격으로 제시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은요, 법원에서, 어이, 집에 가! 그럽니다. 입찰 보증금 남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 봉투에다 말, 131만 5,600원 보다는 140만 원 넣어야 괜찮아. 140만 원 넣으면 괜찮다. 근데 봐가지고, 아, 썼는데, 131만 5,599원 써보라. 아, 그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요? 왜냐면, 이제 이게, 바지들 세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 봐가지고요, 이게 컨설팅을 받았다더라. 컨설팅 업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컨설팅 업체 계신 분들 다 그렇다고 하면 기분 나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집단 소송 들어온다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냐니까, 감정 의뢰, 경매 의뢰를 받았다더라 이랬을 적에는요, 예를 들자면요, 얼마 쓴다더라, 1억을 써요, 1억. 1억을 씁니다. 입찰 금액을. 내 손님한테 1억을 쓰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 더 높게 써버려. 얼마? 1억 5천만 원 써버려. 근데 이 날짜 입찰 보증금이, 1차 가격이 만약에 9천만 원이다 그러면요, 입찰 보증금액은 900만 원이잖아요. 이 사람은 900만 원 정상적으로 넣어요. 근데 1억 5천만 원쓴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얼마 쓴다? 890만 원 입찰 보증금 넣는 거야. 그러면 이 컨설팅 업체 입장에서 봐가지고, 컨설팅 수수료, 뭡니까? 엄청 잘 받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실제 저도 그런 거 눈으로 목격을 했겠는데, 그뭐 1억에 낙찰 받으신 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컨설팅 업체에서 얼마나 큰 소리 주겠습니까? 이거 봐란 말이지. 1억 5천만 원의 값어치를 이 사람 느꼈는데, 입찰 보증금 말이지. 요만큼 요따만큼 작작게 나가지고 당신이 말이지 5천만 원 그대로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수료 더 주시오면 얼떨결에 뭐돈 주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 없습니다. 예, 얘네 저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1억 5천만 원 인수한다더라. 그런데 금번에 보니까 65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보니까 시세 대비 조사해가지고요. 이것도 가격 시점이 이제, 잠깐만요. 네, 가격 시점 보니까 2021년이잖아요. 근데 2023년 9월 달이니까 한 2년 전에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입찰 금액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아, 이게 지금 내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요. 그러면 어떤 걸, 요거 하나,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전세권자가 이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 신청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2023 타경입니다. 2023 타경에 21,397.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익산시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요. 금번에 2차 매각기일이죠. 9월 4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요. 한 땡땡땡땡 이 회사예요. 한전 KPS 주식회사 이 사람 신청 채권자네요. 전세 보증금 2억 원인데 보니까 이분들이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임의금액 신청했잖아요. 전세권이 소멸 기준 권리인 경우는 첫 번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다가 두 번째 선순위로 설정된 전세권자 지가 다이렉트로 강제 경매가 아닌 임의 경매 신청. 요세 가지 요 삼박자로 딱 갖추게 되면요. 그다음에 전세권 이게 요 소멸 기준 권리 맞아요. 소멸 기준 권리 하니까 2020년 11월 3일 날 여기 하나 소멸 기준 권리거든요. 소멸 기준 권리 화 되는 겁니다. 전세권 소멸 기준은 아니에요. 소멸 기준 권리 화. 소멸 기준 권리 화 된다는 거죠. 확정 일자는 이게 물권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선 변제권인데, 근데 확정일자는 뭐다? 채권에, 임차권에 물권화. 물권은 아니고. 이게 일단 소멸기준권리 화되는데, 아, 이거 전입신고가 없어요. 법인이 전입신고 안돼 있다? 없어요. 법인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법인 직원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데, 그때 그 법인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법인만 해당이 되는 모양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같은 경우는 한전 KP가 뭐 중소기업이든 뭐 대기업이든 불문하고 전입신고 안돼 있어요. 안돼 있으면 꽝이잖아요. 2억인데, 예를 들어, 근본에 1억 6,660만 원인데, 한 1억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치자 얘기죠. 그러면요, 전세권자가 이제 경매 신청했잖아요. 경매 신청해서 경매 비용에 가면 한 500만 원 빠져나갔다 치자 얘기죠. 그러면 1억 6,500만 원 전세권자 배당받아 가요. 그럼 나머지 미배당 금액이 3,500만 원이잖아요. 이건 전세권자 낙찰자 인수하나 인수 안 해요. 왜 인수하느냐?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어? 그럼 전세권은 소멸 기준 권리 돼요? 근데 전입신고 없어? 임차권 없죠? 그죠? 전세권자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전세권은 경매 신매각으로 꼴깍 소멸해 버린다는 거죠. 소멸한다 따라서 낙찰자는 인수하지 않고. 만약에 1억 7천만 원 낙찰 받았는데, 이거 보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법인이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전세금이 조금 높더라고. 높은 경향이 있는데.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전세 시세를 정확하게 조사하시고, 만약에 전세 시세가 만약에 뭐한 1억 9천, 아니 1억 한 8천 정도만 된다 할지라도,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억 8천 된다, 그럼 1억 7천에 낙찰 받는다면은 내 돈 한 푼도 안 내리고 당장 어떻게,
천만 원이라도 수익이 발생이 되고 또 나아가서 점유자가 전세권 법인이다 그러면요. 그런 경우 오히려 명도하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오늘 지금 제가 준비한 사례를 다 말씀 못 드렸고 근데 이 내용도 제가 나중에 관련 부분 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9월 달이네요. 그죠? 9월 모레입니다. 9월 1일 날입니다. 9월 1일 날 막바로 방송이 있어요. 9월 1일 날은 어떤 거를 말씀드리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보시게 되면요 이겁니다. 경매 취하 가능성 타진. 이게 우리는 열심히 해가 낙찰 받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경매 취하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왕왕 있어요. 그럼 참 이게 사람이 허무할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역으로 해가지고 경매 취하를 노리고 입찰 들어갈 수도 있죠. 왜냐면 경매 취하를 노리고 입찰 들어갔다. 근데 채무자 측에서 경매를 취하를 시키려고 그런다. 그럼 낙찰자가 있네. 그럼 낙찰자한테 어떻게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아서 경매를 취하를 시키네. 근데 경매 취하 동의서가 하나의 어떤 매개가 될 수가 있네. 막걸리가. 그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경매 취하 가능성 타진 여부에 대해 가지고요. 여기 아마 이 날짜 9월 1일 날 다 말씀 못 드리면 또 뭐 연기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